그렇죠. 라이너 씨 요즘 그 자유저축예금 통장에 이자는 몇 퍼센트나 주는지 혹시 아세요? 2, 3%쯤 2, 되나요? 3%. 그렇게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도 안 돼요? 이자가 0.6%입니다. 아이고. 보통 예금 통장에 넣어놓으면 0.26%.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통장에 돈 넣어놓으면 알아서 다 돈이 계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직장 생활 1987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자유저축 예금 통장에 돈 넣어놓으면 12%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통장에 넣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이자가 탁탁 붙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저금리 시대라고 얘기하죠. 금리는 계속 떨어져서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소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월급에 추가적인 이자 소득이라는 게 발생해야 되는데 이자 소득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애들 교육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수능에서 이제는 내신제로 바뀐단 말입니다. 내신제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의 교육비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학원비예요. 그렇죠. 애들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 애가 시험 못 보면 부모로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애가 또 짜증내 하면 더 신경질 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학원 선생 붙이죠. 그다음에 학원에서도 또 얄팍한 상술이 있어요. 시험 대비 특강반이라고 해서 특강반은 그 평상시보다 1.5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 지출의 약 30%가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서 제일 문제 걱정스러운 게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재테크를 해야 되겠죠.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럼 재테크 현실은 어떤지 볼까요? 뭐 20대에 독립해서 1억 만들기, 알짜 3억 만들기, 나의 꿈 10억 만들기, 나는 15억 벌어서 35세에 은퇴했다. 부자 되는데 60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재테크 서적에 여러 가지 나오듯이 사람들에게 사실 걱정스러운 게 이게 대박 심리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재테크의 현실은 대박을 노리다 보니까 불나방이 많아요. 인생 뭐 있냐? 200만 원 시작해서 3억 만들면 되지 하고 불나방으로 바다 이야기는 물론이고 이런저런 곳에 가서 막 한 방에 뭔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교육도 하고 독립도 시키고 둘만의 은퇴 생활도 즐기고 또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단기 위주로 재테크를 하는 거죠. 돈 생기면 카드값 결제하고 돈 생기면 자동차 구입하고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바로 자산 증식이 불가능해지고 결국은 노후 자금이나 교육 자금이 부족한 현상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무조건 적금이 최고라는 겁니다. 적금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 좋은 상품 선택하면 되지 하고서 좋은 상품 선택해요. 무조건 좋은 상품이 된다고. 좋은 상품만 선택하면 될까요? 그거보다 우선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몇 살이 되면 내 집을 마련해야 되고 몇 살이 되면 애가 몇 살이니까 얘는 대체로 애들이 처음 태어나고 나서 15년 정도 지나면 교육비가 집중되기 시작해요. 이제 박범수 씨가 결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때 필요한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안 세워놓으면 상품만 좋은 거 선택해놨다가 그때 필요할 때 못 쓴다고 하면 이 사람은 상품을 잘못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전략과 포트폴리오와 거기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고민을 좀 해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부터 다시 한번 가보죠. 차량 구입하고 내 집 마련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자녀 결혼시키고 노후자금 하는데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10억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내가 소득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죠.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돈으로 50%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50%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50%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계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가계 설계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첫 번째가 바로 지출을 통제하는 겁니다. 내가 쓰는 지출만 통제해도 3분의 1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꼭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이 사로잡히지 마시고 내가 내 수준에 맞도록 집을 어느 동네에 살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해보시고 그래서 그 기회비용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2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8억을 갖고 딴 데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만 이용해도 3분의 1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내가 넣고 있는 통장에 돈을 넣고 있는 것만 점검해서 이게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점검해서 투자 수익만 높여도 나머지 3분의 1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해결 방안, 그것 중에
첫 번째 지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출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 우리는 가장 먼저 전략에 의한 자기 인생에 대한 자산 관리가 필요한데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살죠. 애 낳고 애가 자라고 점점점 군대도 갔다 오고 결혼도 하고 그럼 둘만의 은퇴 생활을 즐겨요. 근데 이 시기별로 자금이 필요해요. 시기별로 필요한데 이 장기적인 자금, 한참 가야 되는 장기적인 자금부터 또 아이들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중기적인 자금, 그리고 단기적인 자금, 초단기적인 자금. 이 자금에 대한 계획을 쭉 세워놓고 초단기적인 자금 다 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단기적인 자금에서 남으면 중기적인 자금으로 넘기고 중기적인 자금에서 남으면 장기적인 자금으로 넘기고 장기적인 자금도 급할 때는 중기에서 먼저 땡겨 쓰기도 하고 이런 전략을 그리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가계 설계입니다. 이 가계 설계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가계 설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집을 언제쯤 마련할 것이고 필요 자금이 얼마 정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유럽 가족의 유럽 여행과 또 자동차 바꾸기도 할 텐데 그게 몇 년 후에 할 거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을 좀 이제 직장 생활 지겨우니까 개인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언제쯤 할 거고 그다음에 은퇴는 내가 아이가 몇 살이니까 내가 55세 은퇴한다고 그때가 20년 후면 그거에 대한 소요 자금까지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필요한 자금이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 가계 설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의 돈이 충분하게 준비되도록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행위를 가계 설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가계 설계의 첫 번째, 자신의 재무 목표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제 박봉수 씨 아까 예를 말씀드리면 결혼하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실 거예요? 집 구해야죠, 집. 그렇죠. 전세라도 이제 마련해야죠.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결혼 자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예요. 네. 결혼 자금. 뭐 몇 개월 후에 하는 거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 금액 정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전세 자금 구해야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아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죠.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첫날 밤에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애를 낳을 건지. 그럼 그 애가 자라갈 때 필요한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거 하나하나를 내 자신의 재무 목표라고 합니다. 이 재무 목표를 먼저 세워야 돼요. 그러면 그 재무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이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하셔야 될 때 바로 자신의 재무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신의 재무 상태를 확인해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내 재무 상태가 내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걸 계산할 때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30대일 때는 한 2, 3억 있어도 괜찮아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30대가 5천만 원밖에 없다. 3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좀 심각하죠. 20대에 1억 있으면 많은 겁니다. 근데 40대에 1억 있다. 심각하죠. 자신의 재무 상태를 진단해보고 내게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찾아본 다음에 그런 사람이랑 순자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현금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내가 수입이 얼마고 그다음에 지출이 얼마인지. 수입이라고 하는 건 내 급여 소득도 있을 거고 이자 소득도 있을 거고 임대 소득도 있을 거고 사업하시는 분 사업 소득도 있을 거고 거기서 지출이라는 게 나가겠죠. 소비성 지출과 비소비성 지출로 나눌 수 있는데 소비성 지출이라는 얘기는 통신비, 식생활비, 뭐 카드값 이런 것들 여러 개가 있죠. 그런데 이 식생활비나 통신비를 제가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비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비소비성 지출이라는 게 있죠. 비소비성 지출은 지출이 아닙니다. 저축과 투자로 보는 거죠.